자, 신혜원. 혜원이 선생님하고 1대1 수업이 이제 처음이다, 그치? 네. 오케이. 자, 우리가 어떻게 수업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앱하고 보이는 화면은 비슷한데 들어있는 내용은 똑같아. 혜원이가 어디 들어가서, 웅진 A 들어가서 오늘 뭐 해와라. 이걸 한 번 더 공부하는 거야. 자, 그러면 뭘 볼 거냐.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혜원이한테 일단 단어를 먼저 보여주고 읽어보라고 할 거야. 됐습니까? 이거 어떤 소리 나죠? 다 모여서? 그렇죠. 얘가 뭐라고요? Alligator죠. Alligator. Alligator. 그럼 이게 Alligator 소리 날라 그러면 여기까지 무슨 소리 났을까? 얘는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줄게. 자, 제일 먼저 제일 앞에 A가 있죠. 글자 이름은 A인데 A는 욕심쟁이라서 소리를 4개나 갖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A는 소리 4개 갖고 있는데 무슨 소리 갖고 있는지 알려줄게. 선생님이랑 같이 가나? 자,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 알려줄게. A는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에. 대표 소리 두 번째, 아. 힘 빠졌어? 어. 그래서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는? A는 뭐? 어, 잘 가. A, 에, 아. 어. 이렇게 읽어야지 잘 읽혀줘. A는 뭐? 중에서 얘는 애가 됐어. 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L, L 두 개 있지. 그럼 두 개 있어봤자 소리는 한 번밖에 안 나. 자, 글자 이름이 L 이니까 가지고 있는 소리는 L이야. L.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가 L. 애 하고 L 된 거야. L. 여기까지 전체 alligator에서 여기까지 낸 소리가 L이야. L. 그 다음 I가 있지. I는 세 가지 소리를 갖고 있어. 내 이름을 불러줘. I.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어. 그래서 I는 뭐? I는 뭐? I, E, 어. I는 뭐? I, E, 어. A는 뭐? A. 됐습니까? 자, 여기서 이 세 가지 소리 중에 I는 E가 됐어. 대표 소리. 그러면 여기까지 소리가 뭐가 됐지? Ellie 됐지. L 하고 E 소리 붙으니까 Ellie. Ellie. 여기까지가 Ellie 됐어. Ellie. 자, 그 다음 이 글자는 요렇게도 쓰지? 네. 예, 글자 이름은 G구요. G는 그쥐 같아. G는 그쥐 같아서 갖고 있는 소리가 그 G. G는 뭐? 그, G는 그지 같아. 그지 같은 G야. 그래서 갖고 있는 소리가 그, G. 중에서 그 됐어. 됐습니까? 그럼 여기까지 소리가 엘리그 됐어. 엘리그. 그 다음 A 또 나왔다. 자, 이번에 A는 뭐가 됐냐면 A가 갖고 있는 네 가지 소리 뭐 중에서? A. A는 뭐? 중에서 A가 됐어. 그러면 요 두 녀석이 내는 소리는 gay 됐습니까? 그럼 앞에 거랑 합치면 alligay, alligay 됐어. alligay 됐습니까? 자, 그다음 t가 갖고 있는 소리는 t야. t는 착해. t밖에 없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O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 가르쳐 줄게요. G는 그 G라고 써놓고요. 자, O도 욕심장이야. O는 네 가지 소리 갖고 있어. 아우, 이런 애들 정말 짜증나. 많진 않아. 소리 많이 갖고 있는 애. 자, O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는 첫 번째, 내 이름을 불러줘. 얘 글자 이름 O 아니야. O. 그 다음에 대표 소리 두 개 있는데 오, 아. 힘 빠졌어. 힘 빠지면 항상 오야. 그래서 오는 뭐?
오오아어 뭐라고요? 중에서 힘 빠졌어. 그래서 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R R은 항상 착하게도 소리는 R. 그래서 요거 요 세 녀석이 내는 소리는 털. 그래서 alligator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요까지 낸 소리가 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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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게이 A가 A 그 다음에는 털 alligator 된 거예요. 됐습니까? 소리가 뭐였더라? 한글인 것 같은데 한글 아니죠, 그쵸? 소리가 뭐였더라, 방금 봤던 거? 그렇죠, alligator였죠. 어떻게 썼더라? 알파벳 불러주세요. 엘리까지 썼네. 그 다음에 얘들 차례네. 여기까지 썼네. 그 다음에 이거 남았네. 털. 그렇지. 그래서 alligator. alligator 된 거예요. alligator.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얘는 모여서 어떤 소리 냈나요? 그렇죠. cat이었죠. cat. 뭐라고요? cat. cat. 그럼 얘가 왜 cat 소리 나는지. 일단 여기까지 무슨 소리죠? cat. 얘는 to 됐지. 자, c를 소개하겠습니다. c는 두 가지 소리 갖고 있어요. c는 sk. c는 뭐? sk. g는 g. g. c는 sk. 중에서 뭐 됐을까요? 둘 중에 크 됐죠. 그렇죠? 오케이. 그 다음에 A는 아까 전에 선생님이 네 가지 소리 가르쳐줬는데 기억하는지 한번 볼까? A가 가진 네 가지 소리는 A, A, 에, 아, 어 됐습니까? 중에서 뭐 됐죠 여기선? 에아어 중에 뭐 됐죠? 에 됐죠. 그러니까 합쳐서 뭐가 됐어요? cat 됐죠. 자, 영어는 이렇게 소리를 쓰지 않아요. 됐습니까? 그냥 쭉 늘어놓습니다 소리를. 그리고 빠르게 붙이는 거예요. 빠르게 소리 내면서. 알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 얘 소리가 뭐다? cat. cat. 오케이. 그래서 방금 했던 거 소리가 뭐였더라? cat 쓰는 방법은? 제일 먼저 이 크 소리 난 거 뭐였죠? C A T. 그래서 모여서 뭐가 됐다? Cat. 오케이. 그다음 계속해서 얘는 또 모여서 무슨 소리 나는가요? Cap. Cap. 한번 들어볼까? Cup. 뭐래요? Cup. Cup 이러죠. Cup. 됐습니까? 자, C 아까 가르쳐줬어. C가 가진 두 가지 소리. 중에서 뭐 됐죠? 됐지, 그치? 자, U를 소개하겠습니다. U가 가진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U. U. 힘 빠졌어. 어. 내 이름을 불러줘. U. 대표 소리. U. 힘 빠졌어. 어. U는 뭐? A는 뭐? 오케이. 유는 뭐? 중에서 뭐 됐을까요? 그렇지. 그 다음에 P는 착해. 항상 P. 모여서 그래서 내는 소리가 컵. 컵. 됐습니까? 오케이. 소리 컵 쓰는 방법은?
U-P 얘가 모여서 무슨 소리 했다? 컵 됐습니까? 컵 오케이 수고했고요 요거를 요런 식으로 다음 시간에도 하고 쓰기 시험도 칠 거니까 연습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안녕